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마다 현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POP 행사나 교민과의 만남. 그 중심에선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아왔는데요. 우리 언론은 이런 행사들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순방에 맞춰 정부가 기획하거나 후원한 이벤트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안 업무 규정상 저기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어진 교민 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패션쇼와 K-POP 공연. 우리 교민의 70%가 패션,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프랑스의 한류 팬들이 준비한 한국 드라마 파티. 프랑스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박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문광부에서 기획해서 진행한 건데요. 이번 행사는 대통령의 순방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현지 팬들이 기획한 것처럼 보도가 나잖아요. 청와대에서 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해주는 경향도 있는데 주체가 어디다 이런 건데 웬만하면 그런 걸 보도자료에 담긴 않아요. 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타독 광고 간호사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50년 전 부모가 눈물을 쏟았던 만남을 돌아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빡빡한 일정에 몸살까지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서가 많이 아직도 있거든요. 대화의 시간이 좀 짧았어요. 오히려 다른 전직 대통령 때보다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것도 실제하고 네. 또 기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만남 사진 시간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질문 뭐 몇 가지 하고 그냥 계시다가 보급 호텔에서 네. 저기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만 빨리 하시기 때문에 뭐 교민들하고 뭐 그렇게 뭐 질문 많이 하는 상황 하는 거 교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